있는 거거든요. 요거를 살짝 눌러주면 살짝 눌러주면 이게 툭 튀어나와서 잡아주는 게 안으로 밀려 들어가는 게 되는 거예요. 근데 이게 하다 보면 원래 오랫동안 쓰다 보면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이게 있지 않고 잘 안 밀려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. 얘가 일단 현재 구멍 있는 데서 살짝 눌러보고 그러면 안 들어가잖아. 이게 이제 이걸 찾아야 돼요. 이게 지금 밀려 버렸잖아요. 네. 그죠? 잘 빠져요. 볼펜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. 네, 보시면 볼펜이 망가져 있어요. 이제 이게 이것만 빼내면 이거는 이제 끝이에요. 보시죠. 되는 거예요. 자, 순서대로 이거 먼저 풀러냅니다. 이게 풀러내시면 자, 항상 문 손잡이가 흔들리잖아요. 이렇게 흔들리는 건 이쪽과 이쪽을 잡아주는 이 볼트가 느슨해져서 그래요. 이게 요걸 좀 더 조여주면 조여주면 이게 이제 튼튼해지는데 여기서 대개 보면 제가 지금 전동 드릴을 가지고 왔잖아요. 전동 드릴을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 해봤지만 배터리가 다 됐다. 이 속도 조절을 잘 못 해주잖아요. 이렇게 해서 세게 조여주잖아요. 그럼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생겨요. 근데 어찌되었건 이걸 풀러낼 겁니다. 레버도 다 마찬가지 비슷한 방식이에요. 선생님, 미안한 리그는 뭐라고 그래요? 이거요? 탭이요, 탭. 자, 여기서 이제 빼는 게 돌렸을 때 요거를 잡아 당기는 이게 끼우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. 이게. 이제 이걸 전체 빼면 빠져요. 아. 그 다음에 지금 여기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 도장을 다 했거나 여기 지금 필름을 붙였어요. 네. 필름을 붙였는데 이 부분까지 다 한꺼번에 붙여버렸단 말이에요. 네. 그러면 이제 문짝은 손으로 되지 않을 거예요. 문짝은 손 안 되고 이것만 교체할 건데 요거를 잘 해내줘야지만이 보기 싫지가 않겠죠. 아. 그러니까 요거는 다음번에 숙제. 네. 지금 여기서 이거 따가워지고 뭐하고 하기에는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. 네.